오늘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형 시술 청문회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. 위원들은 전 현직 대통령 의료진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려고 애썼습니다.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런저런 진술들을 모아보면 박 대통령에게 쏟아진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제대로 일을 못했느냐로 모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청와대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에 증인으로 나온 의료인들은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.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야당은 끊임없이 성형 미용에 대해 물었지만 시술도 마취나 수면 주사도 없었다는 답이 이어졌습니다. 대신 박 대통령의 행적 일부는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오전 10시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. 제 보좌관에 그 육군 중령이 있습니다. 육군 중령이 있는데 그 보좌관이 직접 집무실하고 관저하고 보냈다. 다시 물어볼게요.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10시 15분과 22분 두 차례 김 전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했습니다. 10시 반에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동원도 지시했습니다. 헬기장에 가는 도중 차 안이었는데 한 10시 반쯤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점심 식사는 12시쯤 관저에서 혼자 했습니다. 오후 2시 50분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구조자 집계 오류를 전화로 보고했고 7분 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. 오후 3시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습니다. 대통령 전속 미용사는 오후 3시 22분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.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고 밝혔다가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찾았습니다. 머리 손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머리 손질. 그런데 대통령 이야기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그 20분을 포함하더라도 한 빠르면 한 40분. 중대본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15분간의 행적 확인이 남은 셈입니다.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. TV조선 신정훈입니다.